반갑습니다. 정원태입니다. 자, 내신과 다른 수능을 위한 겨울방학 학습법 퀘스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 공부해야 되는 텍스트는 일단 정해져 있어. 누구나 다 이제 예비고3들 기출문제를 풀 거야. 그죠? 이 평권이 만들었다는 6구 수능 기출. 자, 그다음에 이제 EBS가 수능 특강이 이제 1월 중순 정도 혹은 1월 말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랑 이제 EBS 수첩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결과가 상당히 다르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그거를 이번 퀘스트에서 좀 집중적으로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평화 기출의 의미, 이 기출의 의미부터 좀 따지고 가자 이거야. 기출의 의미를 알아야지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을 알거 아니야. 자,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룬 강의도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 안내하도록 하고 간략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 기출이냐? 기출 문제가 왜 좋냐? 그 얘기는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출제하는 코드가 읽어낸다. 출제 코드. 즉,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이 지문이 있으면 지문에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가 되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일관되게 출제하거든. 그럼 사설은, 다른 문제는 뭐가 다르냐? 평가하는 중요한 것들을 정답 선지로 요구하는데, 좀 우리가 흔히 좀 쓰레기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지? 안 좋은 문제들은 이런 부분에서 출제해. 너네 이건 못 봤지 하고 출제하는 거야. 그러면 분명 여기 있으니까 아, 정답과 오답의 판단은 되는데,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 여기 있었네. 굉장히 허탈한 느낌이 들어. 나는 분명 중요한 정보들을 체크해서 지문을 읽었는데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거든. 이런 문제들이 좀 질이 이제 떨어지는 문제들이죠. 그렇죠? 기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유형도 바뀌고 이제 방식도 바뀌었지만 계속 일관되게 물어보는 이 요소들을 같이 풀면서 머릿속에 이것을 체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독해력이 좋은 학생들이 있고 독해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 쉽게 말해서 독해력이 좋은 학생들은 지문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면서 반응을 해. 반응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 좀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식이야. 아, 이걸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비문학을 사례로 들어볼게. 아, 여기서 이제 이 정보는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좀더 설명하는 게 이런 것이고,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져서 마무리가 되고 있구나.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있잖아.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빨리빨리 판단이 돼. 그리고 머릿속에는 중요한 정보들을 중심으로 이제 넣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즉, 독해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그렇구나. 그래. 열심히 읽어. 열심히 읽는데 다 중요해 보여. 다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하다 보니까 한 중반쯤 지나 보면, 일단 살짝 이제 처음에 빨리 가다가 중반쯤 지나 보면 속도가 좀 떨어져. 왜 떨어지냐? 일단 내 머릿속은 포화 상태가 되었는데, 눈을 읽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응? 왜? 머리가 포화 상태가 되었거든.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빨리빨리 판단이 안 돼. 그게 바로 정확하게 독해력이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이 둘의 그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뭐 IQ의 차이냐? 쌤은 그것이 아니라고 봐. IQ도 분명 이제 영향을 줄 거야. 다. 근데 더 근본적인 영향은 얼마나 많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제대로 독서를 했냐, 안 했냐. 독서의 양과 질에 절대적으로 비례하는 거거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뭐 요새 흔히 나오는 이 판타지 소설처럼 과거 회귀를 할순 없잖아. 그죠?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독해력을 올리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평가원이 물어보는 이 출제 코드에 우리가 이제 출제 코드를 신경 쓰면서 독해하는 그런 훈련을 해줘야겠죠. 그죠? 다시 기출 문제 왜 좋냐? 출제 코드의 일관성이 있고,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풀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아,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구나라고 계속 머릿속에 넣으면서 여러분 독해력을 끌어올리는 거야. 독해력이 독서를 많이 해서 좋았던 친구들처럼.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신과 수능에서 물어볼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자주 평가한 그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이제 개념이죠. 뭐 감각적이다. 뭐 대단한 개념도 아니야. 감각적. 쌤의 목소리는 감각적이니 아니니? 쌤의 목소리 따위는 감각적이지 않은 그런 판단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감각적이라는 것은 뭔가 좀 자극적인 거, 뭔가 좀 대단한 거 이런 게 아니야. 수능에서 말하는 감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으로, 즉 시각, 청각, 촉각, 미각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오감으로 이제 인지 가능하면 그게 감각적인 거거든. 다시 한번 분필. 눈에 보이지?
시각적이야. 시각적이기 때문에 감각적이거든. 그죠? 에어컨을 틀었어. 에어컨 바람 소리가 들려. 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바람 소리는 청각적이야. 그래서 바람 소리는 감각적이거든. 쌤 목소리 들리지? 들리지? 쌤 목소리는 들려. 그래서 청각적인 이미지고 그래서 쌤 목소리는 감각적이거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개념 학습이 좀 되어 있지 않으면 지문을 잘 읽어도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이 개념은 하나의 약속이니까. 그죠? 다시 한번 기출문제 풀면서 아 평가원이 이런 개념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라고 이제 개념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개념이 모르면 훈련 자체가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우리의 이제 겨울방학습이 나오는 거야. 자 가볼게요. 기출문제를 이제 풀었으면 이제 EBS로 넘어가면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자기는 기출을 풀었대. 그렇지 풀긴 풀었어. 열심히 그냥 풀고 채점하고 이제 전혀 얻어낼 것을 얻어내지 못한 채 열심히 풀고 채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EBS를 열심히 이제 내신 공부하던 대로 열심히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죠? EBS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출에서 배운 출제 코드 있잖아. 문학은 현대시는 이런 것들을 출제하고 소설은 이런 것들을 출제하고 비문학은 이런 것들을 출제하고 그런 출제 코드를 기출을 통해서 얻어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해야지. 그죠? 이 지문이, 이 EBS 지문이 올해 수능날 나온다면 분명 이런 코드에 맞춰서 문제가 출제될 텐데 그런 것들을 기출을 통해서 이제 익히고 이걸 연습해줘야 돼. 마찬가지야. 수능 개념을 배웠어.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이런 개념을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것을 배웠어. 그죠? 기출문제 풀면서. 그럼 그 개념을 역시 적용하면서 EBS 텍스트를 이용해 주셔야죠. 근데 이런 적용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작품만 들었다 공부를 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너무나 안타깝잖아.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교육방학습의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개념을 일단 잡아줘야 돼요. 내신과 분명 다른 수능의 개념은 여러분 이건 반드시 학습을 해야 돼. 여러분이 아는 비유법, 뭐 직유, 은유, 머릿속 이런 것들이 생각날 텐데 강의를 들어보면 알 거야. 아,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비유법은 정말 얕은 수준이구나. 정말 내신 차원에서 내가 비유법을 접근했고 평가는 굉장히 깊게 물어본다는 것을 강의를 들어보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 느끼게 되거든요. 개념은 분명히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쌤 강의로 이제 얘기해 본다면 이 문학 개념어집, 이른바 문계집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는데 요것 통해서 이제 개념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 그 다음에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특히 중요하거든요. 학습 방향 대단한 게 아니야. 독서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출제하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현대시는 고전시간은 문법은 이제 뭐 화작은 이런 식으로 출제하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방향 설정하기에 좋은 쌤의 강의를 얘기해 본다면 시다 끝다. 거의 한 8강 정도밖에 되는 안 되는 짧은 강의야. 학습법이야.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학습해 가면 좋다고 얘기한 시작이 다르면 끝이 다르다라는 그런 강의거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독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라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을 거야. 아, 평가는 이런 것들을 주로 출제하는구나 하고 바로바로 얻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독해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 뭐 문학 같은 경우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혼자서 그것을 얻어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강의와 함께 하면 되거든요. 바로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올인원 시리즈. 올인원 시리즈가 있는데 쌤의 문학 올인원, 뭐 독서 올인원 이런 강의들이 이제 그 여기 해당되는 건데 이 올인원 시리즈 올해 그 버전이 상당히 좀 어려워. 고난도 버전이야. 그래서 좀 수월하게 뭐 1, 2학년 친구들도 그리고 이제 낮은 등급 학생들도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베이직을 신설했어요. 베이직. 그 다음에 베이직을 듣고 기본적인 올인원 시리즈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EBS를 우리가 잘 봐줘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기출을 통해서 토대를 좀 쌓자 이거야. 그죠?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 개념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기출에서 적용하고 훈련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EBS로 가는 거지. 그치? 드립다 내신처럼 이제 EBS 작품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EBS로 갈 때
진짜 여러분의 이제 그 공부라고 하잖아, 그지? 여러분의 내공이라고 할게. 그 내공이 하나씩 쌓여가는 거거든. 단순히 입에 쓰이는 작품 하나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걸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내가 그 기출문제 한 번 풀었다, 두 번 풀었다, 이런 식으로 이 양적인 학습, 그 문제풀이하는 그 내신식 학습에 이제 그 벗어나서 근본적인 공부를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겨울방학 뭐 3월까지라고 좀 칠게. 3월 초까지 12월, 1월, 2월, 3월 이 정도까지 공부했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대로 된 겨울방학 공부하기를 바라면서 캐스트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